최근에 이제 또 달라지는 또 기업들의 변화가 있죠. 아무래도 지금 뭐 고금리, 고환율 이런 어떤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지난해만 해도 사실 오히려 불리하는 분위기로 가서 사실 또 문맥도 맞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는 완전 또 달라졌어요. 합병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는데 지금 상황 좀 설명해 주시죠. 대기업들이 이제는 종횡으로 갔다가 합병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먼저 한화가 눈에 띄죠. 한화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산 쪽을 하나로 뭉치겠다라고 있게 되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디펜스, 한화 쪽의 방산 이걸 하나로 묶겠다는 움직임이고요. 두 번째는 포스코입니다. 포스코도 이번에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자회사의 포스코 에너지를 합병을 해서 LNG 사업에 대한 밸류체인을 또 하나로 묶겠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KT도 자회사 스카이팁이죠. 이쪽과 미디어 진이 이번에 그래도 우영우로 톡톡히 좀 재미를 보다 보니까 이쪽도 하나의 축으로 만들겠다라고 또 강화를 시키고 있는 입장이고요. 또 롯데그룹도 롯데제과와 롯데푸드 지금 진행 중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오뚜기가 오뚜기. 자회사 오뚜기 라면지주와 오뚜기 물류 서비스를 또 흡수 합병하다 보니까 이런 약간 지주회사 쪽에서도 좀 힘을 실겠다라는 쪽도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어떤 합병 움직임은 지금 아무래도 경기 침체, 둔화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고 볼수 있는데 그렇게 전략을 잡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일단은 그동안에 가장 욕을 많이 먹었죠. 웬만하면 이거 하지 마라라고 했는데 물적 분할 다 하면서 저희들의 속을 썩였던 이런 맞아요. 쪽에서 일단 이 부분은 방법이 아니겠다라는 생각 쪽에서 오히려 지금 금리도 높고 물가도 올라가는 시대에 어느 정도 이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를 키우는 게 낫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또 기업 체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선을 도모하겠다라는 입장과 거기다가 효율성을 극대화할 땐또 덩치가 큰게 낫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또 부각받고 있고요. 게다가 또 유망 사업을 끌어낸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큰 덩치 쪽에서 집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더 부각을 받는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이런 말씀하시는 대로 규모의 경제다, 뭐 기업체질 개선이다라고 이게 나오겠지만 결국 사실 지금 금리 인상기다 보니 기업들이 자금 조달이 좀 어려워지는 시기로 가지 않습니까? 키포인트는 현금 조달을 볼수 있겠군요. 그거는 또 대외적으로는 이런 얘기 안 하고요. 대내적으로. 그래요. 사실은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커지는데 알짜 회사가 하나가 있는데 거기 현금 창출 능력도 좀 좋고 거기 좀 충분히 쌓아놓은 현금을 합병을 통해서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좀 외부 작업으로 이제 필요할 때는 오히려 이제 자금 조달 비용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이걸 활용하겠다. 그럼 아예 합병하자라고 나가는 게 기업들의 꼼수면 꼼수일 거고 거기에 또 의도하는 바가 그거면 그거라고 볼수 있는 상황들인데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훨씬 더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성과를 내면 되니까요. 그렇죠. 그런 쪽에서 앞으로의 이런 변화들은 분할보다는 합병이 당분간은 좀더 많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하반기에 이런 합병 움직임 추가적으로 더 보일 수 있는 기업들도 많이 나타날 수 있는 분위기인가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한 10건 정도가 합병을 진행을 그렇죠. 했다고 하고 있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더 이어지지 않나. 근데 지금 이제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이제 분할하는 요건 중에 첫 번째 기업들이 입장은 이거를 이제 성장하는 사업인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를 떼어 보내서 이제 지분을 충분히 IPO라든가 이런 걸 새로 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거기서 나오는 자본 차익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를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간다. 이게 지금까지 많이 했던 게 플랫폼 업체들이나 또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던 키역키역 오 이런 회사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회사들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성과를 냈느냐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 보니까 뚜렷한 성과는 없는데 어떻게 보면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또 형태를 보는 게 아니냐라는 뭐 지금 떠나보낸 회사 입장으로 보게 되면은 이중 상장에 대한 부담도 있는 거죠. 그런 쪽도 일단 지금은 좀쑥 들어가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왜 이렇게 종목 얘기를 두려워하시는지. 아, 그런 건 없습니다. 뭐 키역키역 그래봐야 카카오인데 왜 그걸 굳이. 죄송합니다. 뭐 괜히 뭔가 더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렇다면 이제 또 우리 그런 물어볼 수 있죠. 이런 어떤 도미노 합병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증시 역량은 어떻게 좀 나타날 수 있을지 긍정적으로 볼수 있지 않을까요? 긍정적이죠. 지금 쪽에서는 그래도 어려운 시절에 이런 비상 상황에서 뭔가를 돌파구를 마련한다. 이쪽에서는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 같고요. 예전에 그냥 저희가 얘기했던 인력 구조 조정이다라는 쪽이 한정된 게 아니라 어떤 경쟁력을 위해서 변화가 이끌어진다는 점과 함께 또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충분한 현금 확보를 통한다라고 하게 되면 재무 구조도 또
좋아지기 시작하겠죠. 네. 근데 또 이제 주가에는 덩치가 커졌으면 이게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매출도 그 자체가 또 확대되다 보니까 이런 규모의 경제를 누리는 쪽의 주가 변화도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합병이 되다 보니까 덩치가 커지겠다는 기대감보다 네, 네. 중요한 건 성과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원 플러스 원이 적어도 1.5가 돼야 아니죠. 2.5가 돼야 1.5가 예. 되겠습니까? 2.5가 돼야 예, 그 정도 이제 성과가 나올 수 있겠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요. 자, 뭐 오늘 두 가지 이슈를 좀 다뤄봤습니다. 또 어떻게 여러분께 조금 관심이 있고 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우리 오늘 좀 이슈들을 정리하는 것도 좋고요. 또 이번 주 지금 벌써 이제 수요일 지금 한 주의 중간쯤 왔는데 네. 뭐 증시 좀 전망도 좋습니다. 다수자 톡을 어떻게 좀 말씀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잘 넘어갈까? 잘 넘어갈까? 네. 네. 네, 이게 오늘 드리고 싶은 우자 톡이고요. 또 오늘 밤이 두렵습니다. 네. 네. 또 이제 FOMC 회의부터 기업들 실적도 쭉 발표되다 보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제 FOMC 회의는 뭐 그렇다고 저희가 지켜본다고 해서 달랠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나오는 해석들이 중요하겠죠. 맞아요. 이 해석들에 맞아요. 대해서 아무래도 시장이 알려진 대로 그대로 또 진행이 되는 관점들이 가장 불확실성이 덜할 것이다. 맞아요. 라고 보고 있는데 네. 그와 함께 또 나오고 있는 다양한 코멘트들 또 이 부분이 시장이 어떻게 반영하는지 또 그와는 별개로 기업 실적들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네. 일단 무탈하게 넘어가는 현상이 나왔으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미증시에서 나타나는 기업 실적과 우리 네. 증시 나타난 기업 실적들이 좀 나타나는 것이 조금은 다르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우리가 좀 선방한다는 느낌이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네. 미국 기업들도 선방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환율 때문에 좀 바뀌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네. 달러와 강세가 미국 기업들한테는 좀 부정적, 국내 기업들한테는 긍정적인데 네. 환율은 또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변적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오자톡은 잘 넘어갈까인데요. 지금 뭐 자막에서는 물음표는 안 나왔지만 잘 넘어갈까 여러분 물음표 좀 찍으시면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들어가자는 거 요즘은 급하게 이렇게 좀 대응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문가들 의견 많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피셜 이슈톡은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